just like them girls in vogue. I love the way she...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이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배워보실 부위는 바로 천골 부위입니다. 천골 부위는 꼬리뼈보다는 위쪽, 허리보다는 아래쪽 평평한 면적을 뜻하는데요. 자, 그곳을 마사지함으로써 골반의 순환과 허리 요통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자, 지금 바로 배워보도록 하실게요. 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천골 부위에 맞춰 나무 롤러를 맞춰주세요. 자, 꼬리뼈에 닿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꼬리뼈보다 살짝 위쪽 엉덩이 평평한 면적에 놓아둡니다. 무릎을 접어 세워주시면서 양 무릎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체중이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사지가 될 수 있게 하세요. 자, 조금 더 앞을 강하게 가고 싶으시면 발바닥을 들어 올려서 크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천골 부위에 맞춰 앉아주시고요. 옆쪽 측면으로 돌아서 엉덩이 둥근 부분 측면 라인에 마사지 하겠습니다. 그대로 뭔가 묵직한 느낌, 뻐근하면서도 조금 아프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대로 연결하시면서 특히 옆구리 뒤쪽, 우리 뒷구리라고 하죠. 이쪽 부위에 살이 잘, 군살이 잘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상체를 눕혀서 길게 움직여줍니다. 특히 셀룰라이트가 많으신 분들은 처음엔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배우신 모든 나무 롤러 동작들을 충분히 반복하시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진행하신다면 분명 훨씬 더 나은 컨디션과 몸에 개선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이설이었습니다.